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시대 살린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는 시대 살린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이번 주의 키워드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지난주 키워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뭐였죠? 와, 나는 이번 주에 성령 역사 가지고 기도했다. 랩런트. 승아, 환희. 진솔이. 또, 에스더. 시온이 기도했어요? 시온이도 했겠죠? 또, 1분단 나는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했다. 우리 안원숙 집사님. 박미영 선생님. 자, 지난주 뭐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이번 주는 뭘까요? 영적인 힘.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눈 감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각인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 모든 것들이 지금 각인되고요. 나의 생각,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에 각인될까요?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내가 지금 짜증난다, 화난다,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싫다,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 있죠. 그게 어디에 각인된다고요?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거는 어디에 심겨지냐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고, 이 영혼이 어디와 연결되나요? 보좌와 연결되냐? 보좌와 연결되냐? 아니면 사단 나라와 연결되냐?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는 우리 방금 호흡했던 것,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까지도 각인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섭다. 우리 부모님이 싫다. 혹은 우리 부모님은 좋다.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이 각인되고요. 어디에 담긴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 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면 그 화가 내게 각인돼요. 짜증나는 사람 있죠? 갑자기 짜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짜증내고 있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 각인된다고요? 우리의 뇌. 뇌에 각인됩니다. 그건 어디에 각인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묵상한 것처럼 눈 감는 것까지도 각인돼요. 무서운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과 소통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소통 안 되면 어디와 소통되죠? 사단 나라, 지옥 나라하고 소통 되겠죠. 무서운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무슨 문제 왔죠? 3장과 6장과 11장에 나밖에 모르죠.
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죠. 그 다음 뭐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요, 우리 가정들에 다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11장에 뭐죠? 성공, 스펙. 난리 납니다. 100점 좋아하죠. 1등 좋아하죠. 전사는 1등 안 좋아합니다. 꼴찌를 좋아합니다. 꼴찌. 이거 사단이 준 3, 6, 11. 하나님 한계안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죠.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락방에서 우리 랩런트한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참 왕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박살 내셨죠.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왔죠. 무슨 문제가 왔죠? 정신병. 중독의 문제 왔습니다. 미국에는 5천 원만 주면 마약 살 수 있어요. 이 마약을 하면 사람이 좀비가 됩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사람을 때리고, 이번 주만 세계 뉴스에 미국의 총기 사건이 6번 일어났어요. 한 주에. 그리고 교회에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총기 사건. 뭐죠? 정신 문제. 그리고 시국은 어떤가요? 지금 시국 아시나요? 코로나 걸렸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시신 넣는 비닐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넣어서 가는 걸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다가 철조망 쳐가지고 완전 폐쇄. 정신문제 지금 와 있는 현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정치인들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가수,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도 이거 몰라요. 그래서 뭐를 회복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겁니다. 알겠죠? 자, 또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는데 몸하고 영적인 거하고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몸 상태하고 내 영적인 상태하고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짜증나고 화납니다. 일단 기도 잘 안 돼요. 이 몸은 누가 주셨죠? 물어봅니다.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몸하고 영적인 것은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배가 왜 잘 안 될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왜 우리 선생님들, 왜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예배가 잘 안 들릴까요? 왜 그러죠? 요게 회복 안 돼서.
그리고요, 2장 7절에 생기 어디에다가 불어넣어요? 따릅니다. 영적 상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렘넌트들이. 요거를 먼저 살려야 돼요. 요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묵상한 거죠. 그 다음 뭐죠? 2장 18절. 이번 주에 뭐라 하셨죠? 우리 가정.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가정, 사단은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가정. 가정을 무너뜨리면 누가 무너져요? 우리 후대. 이걸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초등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영적 세팅.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아까 우리 기도문 읽었는데 우리 읽었죠? 보고 읽기만 해도 내 영이 살아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말씀 한 구절 딱 읽으면 살아납니다. 왜냐? 이거 살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잘해준다고 이거 엄마가 뭐 선물 사줄게 혹은 시험 100점 미국 유학 결혼 이거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배. 지금요 진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시스템 바꿨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육자들은 왜 밖에서 심부름 안 하고 목사님 예배 드리라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주일 예배 성공하면 6일은 반드시 성공해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 사건, 이 사건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냐? 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 안 되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 회복. 이게 다예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뭘 하셨죠? 단을 쌓아야 된다. 이 얘기를 코로나 딱 터졌는 3년 전에 계속 그 얘기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계세요.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렘넌트. 하나님 그냥 그 렘넌트 두실까요? 이 속에 있는 렘넌트. 토요일 날 왜 유 목사님 오셨을 때 와가지고 들으라 했을까요? 집에서 들어도 되잖아. 제가 다락방 가서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여도 돼. 맞지? 똑같잖아. 전도사님 모습도 똑같고 목사님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아. 근데 왜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집에 가서 드려. 집에 가서 드리다가 뭐 생각나면 빨래도 하고 집에 가서 예배들 뭐 생각나면 밥도 해먹고 옷도 편하게 입고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축복이 다릅니다. 예배에 와서 드릴 때 다른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배 속에.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렘넌트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렘넌트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어른들 기준. 근데요. 꼭 예배 오는 렘넌트 있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집회 때 꼭 예배 오는 렘넌트 있어요. 제가 본당에 들어가면 초등부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인본주의입니까? 사람 뭐 출석 체크예요? 아니에요. 달라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죠. 항상 나는 훈련의 자리에 안 빠지겠다. 우리 목사님 중심 아시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꼭 있겠다. 이 렘넌트는 반드시 인생이 성공됩니다. 요거 세 가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하죠?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영적 집중이에요. 기도 수첩 메시지 보고, 강단 메시지 보고, 계속 흐름 따라가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리고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죠?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반드시 렘넌트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 전도하고 있죠? 영적 집중. 따라합니다. 기도 집중. 기도에 힘이 없으면 오해되고 착각되고 불평불만 일어납니다. 금요일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초월하고 배려합니다. 배려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딱 연극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들어올 때 배려하는 렘넌트 있어요. 배려. 그게 뭐냐? 영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뭐 있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진짜 믿음 있는 렘넌트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에 이 기도 집중하면서 뭘 얻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해도 소용없다. 지난주 말씀하셨죠? 영적인 힘 없으면 내 열심, 애쓰고 노력하는 거. 지난주 다락방에서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종교. 따라합니다. 종교 생활.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애쓰고, 내가 착하게, 내가 착해요?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냐? 종교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뭘 용서해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셔야죠. 따라합니다. 종교 생활. 내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냐?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초등부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 뭐죠? 종교 생활. 복음은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돈 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받는데 1,000원 냈어요? 저한테 10,000원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랍니다. 영적인 힘으로 영적 집중. 이 말을 제가 다락방 하러 갔는데 새신자가 이말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 PPT 볼게요. 달랍니다. 영적인 힘 살려라. 요 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언약 잡고 끝까지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라합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난주에 뭘 하셨죠? 느낌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들으셨나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막 몰려오는데 벌덩이를 던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느낌조차 없어요. 왜냐? 나는 언약 잡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니까. 유 목사님 뭐라 하셨죠?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따라합니다. 끄떡도 없다. 문제가 생겨도 끄떡도 없어요.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남는 자. 뭐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만이 남을 수 있어요. 끝까지. 힘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탈락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교회가 왜 이래? 아, 오늘 사람들 왜 이래? 어? 오늘 왜 이래? 영적 힘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남을 자.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자.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전문성 가지고, 그래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지금 흑암 문화로 얼마나 심각한지. 유튜브에 연결된 모든 영상 음란물하고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란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는 안 그러는데요. 우리 애는 뭘 안 그래요. 다 그러는데. 자, 따라합니다. 남길 자. 복음의 목표는 뭐냐? 따라합니다.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후대의 후대에게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당대의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남길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길을 갑니다. 남은 자의 길. 완전 복음만 붙잡고 가는 사람. 순례자입니다. 무슨 문제가 오고 환경이 오고 누가 내한테 폭탄을 떠뜨려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힘. 어떤 렘넌트들은 자 요거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A, B. 요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왔냐?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 문제. 무슨 문제야? 가정 문제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싸우고 돈 때문에 난리 지기고 하는 문제 다들 있죠? 이 문제가 왔는데 A는 뭐라 하냐? A는 엄마 때문이야. 뭐라 하냐? 아빠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뭐 하냐? 따라합니다. 원망. 근데요 B는요 뭐라 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B는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A와 B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판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릴 때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정신문제 와요. 진짜 내가 봤을 때 똑같아.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렘넌트에게는 기회가 돼요. 찬스가 돼요. 2, 3, 7로 가는 길이 돼요. 이런 렘넌트가 있다니까요. 뭐냐? 똑같은 문제예요. 인생 뭐 다를 줄 알아요? 너희 집에 있는 문제 너희 집에도 있고 너희 집에 있는 문제 너희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다 똑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제. 따라합니다. 문제는 2, 3, 7로 가는 길이다. 알겠죠? 문제가 오시면 아, 2, 3, 7로 가는 길이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 왔는데 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인생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읽겠습니다. 시작. 열 가지 발판 하나님의 방법. 자, 서론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을 안 믿어도 되지만 안 믿으면 못 보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무조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할 수 없이 재앙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전하면 그 재앙을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라. 서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방법? 대답해야지 빨리 넘어가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방법? 첫 번째 발판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어떤 렘넌트들.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바꿔주세요. 전사님 어릴 때 엄마 아빠 너무 많이 싸우니까 하나님 나 왜 이런 집에 보냈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손에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믿으면 뭘 통해서 온다고요? 뭘 통해서 지금 온다고? 재앙 통해서 온다니까. 그럼 문제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문제가 오잖아 지금. 안 믿으니까. 그리고요. 믿고 전하면 뭘 피할 수 있어요? 재앙 당해보셨어요? 이게 그냥 하실 말씀 아니에요. 후대들이 다 죽었어요. 어른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후대들이 다 노예포로 속국됐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데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무슨 작품이요? 그리스도의 작품. 언제요?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선택할 때 뭘 만들어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뭐냐? 이것만 읽읍시다. 시작! 첫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누구 때문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점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운명이 안 바뀌기 때문에 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운명이 안 바뀌었어. 마귀 운명이라 칩니다. 제사 지내고 굿하고 당연히 해야지. 왜냐? 그래야 귀신이 섬기지. 그렇잖아요. 그게 뭔고 하니까. 운명이 안 바뀌어 버렸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뭘 회복해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고요. 2장 7절 인제 우리가 진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DNA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DNA가 바뀌어요. DNA 이거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심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든 종들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핵심에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그다음에 영적 집중. 요거 두 가지 가지고 기도 수첩 영상 보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 영상 봤다. 나는 기도 수첩 영상 본다. 아침에 선생님들도 한번 손들어 봅니다. 나는 기도 수첩 본다. 내리시고 복음 송구 나는 쓴다. 손들어 볼까요? 시원아 쓰제? 수제 손이 쓰나? 민지 안 쓰나? 써야 된대. 알았지? 내리고. 자, 나는 5분 기도했다. 이번 주에
자, 손들어. 승아, 오, 좋아. 5분 기도. 했어? 오, 잘했어. 또, 예은이. 진이 안 했나? 진이 선생님하고 해라, 알겠지? 내리고. 자, 내리고. 자, 요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영혼에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역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사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력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체력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인력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참 지도자, 참 선생님, 참 친구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